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요단 동편에 계십니다. 왜 거기에 계시냐면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그쪽으로 일종의 피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것은 베다니에 사는, 예루살렘 부근이죠, 베다니에 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좀 오셔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긴급하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락을 받으신 주님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세요. 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연락이 왔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는 그 후에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때 잠들었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죽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직접 확인까지 해주셨거든요.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실 때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는 그러면서 지체하시더니 이제는 잠들었다고, 즉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침을 죽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을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언뜻 보면 정말 시험 들 만한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과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그것이 바로 이제 그곳에 가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하나인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 마르다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자 베드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 주로 꽝이에요. 주로 꽝이에요. 신앙적인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은 굉장히 믿음을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데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 딱 베드로예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 딱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캐릭터를 갖다가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요, 왜 그래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행동파 마르다는요, 지금 분위기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막 정말 힘든 상황에 불구하고 그냥 달려나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보통 예의가 바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내 할 도리는 한다,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면서 인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인사죠. 말은 굉장히 아주 믿음이 충만한 말 같은데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인사로. 아마 주님도 그게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얘기를 듣고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자, 그런데 이런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거기서 이 마르다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현실을 못 바꾸고 난 믿긴 믿는데 사실은 못 믿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정말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는 신앙의 수위는 정말 높아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 마귀를 이겼다고 뭐 아멘,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아멘, 죄를 이겼다고 아멘, 세상을 이겼다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겼다고 아멘,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정작 실제 삶에서는 조그마한 죄도 못 이기고 조그마한 어려움도 극복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예,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신 그야말로 일갈과 같은 메시지,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메시지였습니다. 25절을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을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하나하나를 보면서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믿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예,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건 못 바꾸니까, 그만큼 견고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 한계에 내가 잡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 어떤 상황에 내가 잡혀 있으니까, 그 절망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예요. 그런 그녀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야말로 그것은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은 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고통이 아주 짙게 드리워 있고 그리고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절망과 한숨과 눈물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꽉 차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가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사망을 몰아내셨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이 통치하는 그 집에 가서 하신 일은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통곡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분노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하시는 거. 그 가정이 사망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망 가운데 잡혀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비통해 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신 것은 분노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렇게 분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분노해야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사망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냥 너무 쉽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요, 분노하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분노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뭐냐, 크게 소리 지르신 겁니다. 에크라우가센, 에크라우가센. 예, 크게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 집을 덮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요동하도록 말이죠. 그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도록 말이죠. 크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 에크라우 가세니,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망을 몰아내는 부활신앙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 수영장에 그 여자 집사님의 오빠의 어린아이가 빠져 죽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빠는 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나갔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와 있다가 그냥 깜짝할 사이에, 사실은 뭐 사고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 가보니까 그야말로 사망이 꽉 차 있더라고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요 그냥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러고 계시고, 그 집주인인 집사님 부부와 또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은요 정말 한숨만 푹 푸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정말 힘든 것은 그거겠죠.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그 아빠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얼굴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아는데 이런 일까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 때문에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야말로 통분한 마음을 주셨어요.
가보니까 말이죠, 그냥 컴컴한 거실에 커튼도 못 열고 불도 못 켜고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이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룩한 분노를 주셨어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커튼을 걷으세요.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 상황을 몰아내십시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두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커튼 벗고 불 켜고 찬송을 시작했어요.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망을 몰아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는요, 예, 바로 이 신앙을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뱅뱅 돌 때 무너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선지자가 생기에게 명하여 들어가라 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그렇죠, 부활신앙은 사망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신앙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하려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솔직히 실존적으로 얘기합시다. 그 생각 안 하세요? 하죠, 당연히. 소리는 질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리고가 무너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고 적군이 우리의 위치만 알아가지고 우리가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선포는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비록 사망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 주시면요, 예, 그 사망에 분노하면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절망,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헤어나지 못한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꽁꽁 묶여있는 것들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죽은 나사로라도 살리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요,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필요하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다만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사망을 향하여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교부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나사로만 불러서 그렇지 혹시 깜빡 잊어버리시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그때까지 죽은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어거스틴의 그 순수한 믿음에 감탄했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예,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망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맥을 출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죽음은 사망은 우리 주님의 그 선포 앞에 전혀 맥을 출 수 없다. 어떤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것은 그냥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죽은 지 얼마 되었든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니까 너무 정말 귀한 믿음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 선포가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그때 우리의 선포는요 그날 우리 주님이 하셨던 선포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 우리의 이 부활의 선포, 부활신앙의 선포는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선포하면요 그 사망이 어떤 것이든지 그 사망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사망과 맞닥뜨리든지 그 순간에 생명을 선포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